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좀 있으면 이사철인데, 네. 오늘 집안에 두면 큰일 나는 물건들이 있을까요? 그렇죠, 있죠. 네네. 첫째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. 나무가 집에 있어서 좋은 사람, 집안에 화분 같은 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이 나쁜 사람이 있고, 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하고 이제 맞는 적에. 그러는데, 첫째, 이제, 최고로, 이제, 안 좋은 것은, 집안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거울 같은 거 놓는 거. 집안으로 딱 들어왔을 적에, 이제, 세워놓는 거울이 있다고요. 화장실 들어가니 입구에다가 놓는다든지, 복도에다 놓는다든지, 이 거울, 이거는 안 좋아요. 사람이 놀래. 깜짝깜짝 놀래죠. 나도 모르게, 내가 어느 때는 거울에서 나를 보고도 놀래거든.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야. 뭐 좋아서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. 생활 속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. 항상 내 얼굴을 보고 단정한 걸 보기 위해서 있는데 거울 위치가 장소가 안 좋다는 거지.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은 괜찮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울이 갖다 안 좋고 또이 나무. 나무. 나무가 만일에 길르다가 죽었으면 바로 버려야지. 죽은 나무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. 그것도 금물이에요. 그것도 안 되고. 또 영정사진. 돌아가신 분들. 내가 진짜 내 가족이나 부모나 누구나, 막, 이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, 이제 물건이나, 없애기가 싫은 거야. 내 부모나 내 동기간이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소중하게 있고 싶은데,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잊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이미 홀가분하게 이제 다 이제 소각시키고 보낼 건 보내줘야지. 그렇지 않으면은 떠나지를 못한다 그런단 말이야. 미련이 있기 때문에. 이 승과 저 승과 길이 틀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로 돌아가신 양반, 뭐이 물건들은 안 넣는 게 좋고 입지 않는 게 좋아요. 남이 입어서 뭐 다니고 이제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내 집안에서. 그러다 보면은 자꾸 돌아가신 분이 나를 갖다 만지고 이러다 보면 좋지는 않잖아. 산자 죽은 자 길이 분명히 틀린데 죄를 지난다니 이거는 괜찮은데 그 물건은 두지 않고 특히 신발. 돌아가신 분의 신발. 형제간의 신발 너무 아깝다 이래갖고 신는 분들. 내가 이거 신고 다니면서 그 발자취를 한다. 그거 절대 안 좋아. 그거는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랩도 그거는 뭐 이거 집에다 두지 않으면 좋겠고요. 유품은 소각시키세요. 유품은 일체 모두? 그렇죠. 예. 그게 좋은 거예요.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막 저기 갖고 이제 이거 계신 우리 손님이 그런 분이 있어서 엄마 이제 이 유품을 이제 이거 갖고 온 거야. 갖고 왔는데 이걸 갖다 없애야지 돼요. 어떻게 해야지 돼요. 이래.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이제 준 거란 말이야. 그거는 상관이 없어.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미리 살아있을 적에 준 거는 이미 살아계실 적에 준 거니까 그거는 소유해도 괜찮아. 가지고 있어도. 근데 돌아가셨을 적에 이것도 아깝다 저것도 아깝다 해갖고 이거 엄마 물건이니까 내가 갖고 있어 이러잖아. 그거는 아니야.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이 돌아가신 분들 뭐, 부잣집 분들 갖다 뭐, 옷반지고 뭐, 그 사람 폐물대 있으면은, 누구 주지 않았잖아. 욕심 안 냈잖아. 다 관에다 놓드렸잖아. 그거나 똑같아. 그런 건다 이렇게 놓드리고, 이제 그 전에 살아계실 때 받았던 거, 그거는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아요.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본인들은 모르잖아. 갑자기 이제 뭐, 집안이 안 좋다 뭐, 이러는데, 그런 것도 이제 잘 살펴볼 기회가 있고, 예, 정학만신이 이제 이 말씀 드린 거 오늘 참고가 되신다면은 다 가정마다 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올해 갖다 잘 극복해 나가세요. 감사합니다.